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본격 추진합니다.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다면 국내 이커머스 1호 상장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보입니다. 오아시스는 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아시스는 다음 달 7일과 8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진행한 후 같은 달 14일과 1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희망 공모가는 3만 500원에서 3만 9,5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.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1조 2,535억 원 사이입니다. 오아시스는 기업 공개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인 725억 원을 물류센터, 오프라인 매장 투자, 물류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